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제입니까? 큰 돌을 세우고 그곳에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라.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언약의 반석이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내가 볼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볼수 있도록 큰 돌에다가 복음을 새겨라. 어디다 새겨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요. 내 안에 새겨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이 언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려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웃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현실의 문제에 더 부딪힐 때마다 또 어려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미국의 중요한 현장에 저희를 세우시고, 또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큰 돌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라. 먼저 우리 안에 새겨진 이큰 바위의 언약은요, 내 인생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또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큰 역사 속에 인도받는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모여서 함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중요한 언약이 새겨지는 복된 날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반석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바로 반석이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미국 땅에 처음부터 청교도가 시작한 이 땅에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복음이 끊어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은 시대가 됐고,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큰 돌을 세워라. 이 나라를 위하여 많은 사람, 모든 민족이 볼수 있도록 확실하게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심어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볼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올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라. 또 모든 병든 자, 또 틀린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다가
무너져 있는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지역에요,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 각자 현장에, 우리 개인의 현장에 맡겨진 곳에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라는 겁니까? 반석 위에 언약부터 새겨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언약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중요한 학교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이 말씀이 퍼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개인을 통해서요, 이 중요한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중요한 언약 붙잡으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언약을 심어라. 석회를 바른다는 뜻은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냥 돌 위에 글자만 새겨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자를 써서 잘 보이게 해라.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하게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현장에 말씀 운동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고요,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큰 돌을 세우고 언약부터 새겨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큰 돌 위에 이 글자가 새겨지는,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이 망대의 증인으로, 또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리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는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 또 우리 현장에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복된 날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으로 세우시고,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된 현장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보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보고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언약의 증거를 먼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복의 축복, 승리의 축복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